자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사역 또 이주민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만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센터 창립을 축복합니다. 다 좋은 말이네요.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센터. 많은 단체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체들은 생기는 것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사라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단체가 그냥 여러 단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끄심에 너무 민감해서 할 수 없이 시작한 모임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디아스포라로 20년 살면서 그 곁다리로 디아스포라 사역을 배우고 또 섬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개해 주셨지만 코리안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한국 사람들 해외에 되게 많잖아요. 통계 보니까 중국 사람들 숫자 많지만 나라 숫자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우리가 다 모을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모인 몇몇 사람들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포럼을 했고 그것이 GDN,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만나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코리안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일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테디 아마무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리안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든 함께 협력하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커리큘럼 만들고 또 컴펜디움 만들고 하는 일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역량이 많이 부족했지만 또 새롭게 새로운 단체로 시작되는 이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또 이러한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